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C 메이저 7과 C 7은 이 손가락부터 시작하죠. 조심해야죠. 예. 메이저 7과 C 7은 운지가 비슷해요. 메이저 7, C 7. 근데 마이너 7을 여기서 치려고 하면 루트 C를 치고 마이너는 단 3도이기 때문에 E 플랫을 쳐야 되는데 E 플랫 손가락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친다 그러면 세 번째 약지로 칠 수가 있겠죠. E 플랫, C, E 플랫, 마이너 C 마이너 7일 때 C, E 플랫. 그다음에 G를 치면 또 이렇게 옆으로 와야 되고. 그다음에 B 플랫. 이렇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방법을 고수하고 싶으시다면은 새끼손가락으로 칠수 있습니다. C 마이너 7은 C, E 플랫, G, B 플랫.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마이너를 제가 치는 컨셉은 뭐냐면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검지로 루트 C를 잡고 E 플랫 C, D, E 플랫이죠. 그 다음에 G, B 플랫. 이 핑거링으로 치면 우리가 C 마이너 7 플랫 5, 그러니까 C 하프 디미니시 그것도 쉽게 칠수 있으니까 루트 C, E 플랫, G, G 플랫, 플랫 5인 G 플랫. 그다음에 B 플랫. 음지를 좀 배웠는데요. 코드에 C 메이저 7과 C 7, C 마이너 7, C 마이너 7 플랫 5까지 손가락 모양을 배웠는데 이게 이제 화음으로 같이 연주할 때는 어떤 손가락 모양을 갖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 메이저 7은 말 그대로 루트 C와 E, G, B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화음으로 베이스에서 화성으로 화음이란 건 위로 쌓아서 연주를 하는 걸 말하죠.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쳐서 어떤 키보드나 피아노가 코드를 치는 것 같은 역할을 베이스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잘 만들어야겠죠. 베이스는 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화음을 그둠 이상을 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려요.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거는 낮은 줄 줄이 음이 낮은 것보다 높은 줄에서 연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예를 들면 C를 옥타브 C 그다음에 E 그다음에 G가 이쪽에 있죠. 자, 이렇게 칠때 이거를 한꺼번에 치려면 C하고 C는 E하고 함께 칠수 있지만 G는 함께 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E하고 겹쳐지니까.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C와 E를 치고 B를 누르는 거죠. 보이십니까? 여기 C가 있죠? C, E, B. 이렇게만 누르면 4연 베이스에서 메이저 7 효과를 낼수 있겠습니다. 메이저 7이 이런 그 플랫 7 하나 하나 차이로 바뀌는 거는 알고 계시죠? 그래서 C, E, B 플랫 이렇게 누르면 C7 효과가 나는 거죠. 그럼 뭐또 여기서 마이너 세븐도 이 핑거링에서 뭐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누르면 될 거고요. C 마이너 세븐 플랫 5는 또 어떻게 누르느냐?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? 루트
3음을 포기해야 돼요. 이렇게 핑거링 할 때는 루트, 플랫5, 플랫7.